복합 소재를 만들기 위해선 여러 시약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최근 정용채 박사는 새로운 방법의 자가치유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도하고 있는 마이크로 캡슐은 내부에 에폭시가 들어간 마이크로 캡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갱이가 생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착각이 되는 거라서. 알갱이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요? 네, 여기 알갱이 가까이. 캡슐의 내용물과 이를 감싸는 껍질을 만드는데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캡슐에 지금 일정 시간을 반영을 시키면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합성이 끝나면 고운 파우더와 같은 수준부터 알갱이 크기까지 특별한 처리에 따라 다양한 캡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글라스에 캡슐을 올려놓은 다음에 저희가 누르게 되면 캡슐이 깨져서 내부에 있는 이렇게 액체가 흘러나와서 점차 굳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캡슐은 외부의 환경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손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뭐 옥성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방수 처리를 하게 할 때 보통 페인트를 많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 어떤 그런 균열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에서 약간 위험이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런 페인트에다가 이런 캡슐을 넣고 그리고 바르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균열을 메꿔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완성된 캡슐을 복합 소재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전혀 캡슐이 들어가지 않은 실리콘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마이크로 캡슐을 섞게 되면 실리콘 내부에 캡슐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 내에 캡슐의 분포와 그 양에 따라 소재의 내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캡슐을 만들고 난 다음에 표면을 좀 더 분산성이 좋은 특성으로 저희가 개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가치유 특성과 그다음에 기존 소재의 물성을 이제 균일하게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진공 오븐 기계에서 110도로 1시간의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유연하거나 아니면은 굴곡이 되게 큰 어떤 그런 쪽에다가 저희 적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필름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껏 자가치유용 캡슐은 주로 플라스틱이나 코팅제에 쓰였는데요. 정 박사는 이를 새로운 분야에 적용했습니다.